안녕하세요.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유럽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오태현입니다. 당초 오프라인으로 계획했던 세미나인데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EU의 대응과 EU 경제 전망입니다. 강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EU의 코로나19 현황을 점검해보고 EU와 각국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코로나19가 유럽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2022년 EU 경제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그 증가세는 좀 많이 확연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에서처럼 지역별로는 좀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처음 중국과 우리나라를 넘어 유럽과 미국, 지금은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영국의 확진자가 28만 명을 넘어서면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을 했고요. 다음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순입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또 치명률이 높은 원인을 두고 이미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높은 고령인구 비중과 또는 이제 의료 시스템에서 아마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어떤 강한 전염력으로 인해서 그 전 세계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봉쇄 조치를 취한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그린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봉쇄 조치를 취했던 중국의 경우 전 세계 GDP에서 16%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2분기 기준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유럽을 비롯한 그 미국 등을 모두 합치면 글로벌 GDP의 약 65%에 이릅니다. 결국 전 세계 GDP의 81%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봉쇄 조치가 취해졌거나 또는 시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경기 침체를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유럽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요국들이 3월 중에 봉쇄 조치를 시행을 했고 또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이 되면서 식당이나 주요 상업시설의 영업이 재개되는가 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EU 영내 회원국과 관광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EU 집행위는 7월 1일부터 역외 관광객의 입국을 갖다 허용하는 것을 이제 회원국들에게 권고를 했고요. 아마도 7월 이후에는 여러 국가에서 봉쇄 해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기업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EU와 각국 정부는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EU 회원국들은 규모는 조금씩 다르지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기업의 은행 대출을 정부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 및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세금 감면 또는 납부 유예와 같은 조치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있었는가 하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국적 항공사인 알 이탈리아의 국영화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에서 이제 2차 경기부양책이 논의되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인 ECB도 7,500억 유로 규모의 긴급재난 매입 프로그램인 PPP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1조 3,500억 유로로 그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동시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서 매입되는 대상이 되는 그 담보 기준을 갖다가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을 했고 그리고 또한 기준금리도 상당 기간 제로금리에 그칠 것으로 지금 유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2020년 중 극심한 경기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19년 이미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세가 나타난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그 경기 하락폭이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올해 1분기 유로존 경제는 한 3.8%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회원국별로는 프랑스가 -5.8%로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한 4%에 근접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유로존 경제 상황은 구매자 관리 지수에서도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1998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수축을 의미하는데 향후 경기 수축 전망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본격화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1분기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폭을 갖다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처럼 각국 정부가 봉쇄 조치를 시행을 하면서 사업장이나 식당, 호텔의 영업이 중지가 되고 이로 인해 가계 소비가 급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감원이나 해고도로 이어지면서 결국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어떤 악순환을 갖다 지속하게 됐고요. 동시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 간 이동, 특히 여행이나 관광이 줄어들고 해외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도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생산 부분에서도 글로벌 밸류체인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GBC와 같은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이라든가 약화 등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도 크게 높아졌는데요. 생산 중단에 따른 일시적 해고나 또는 휴직 등으로 인해서 그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도 역내 단일시장을 추진하면서 사람이나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했지만 이번 코로나19는 이를 갖다가 이제 막으면서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를 갖다 좀 가속화시키는 어떤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EU에서의 어떤 노동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불안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별로는 그리스라든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그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불안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 위축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미 OECD가 그림에서처럼 주요국에서 소비가 한 30에서 35% 정도 줄어들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라든가 독일, 이탈리아에서 그 소비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유로존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도 보시면 소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 위축은 즉각적으로 경제성장에는 악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EU의 대표적인 산업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을 살펴보면 유럽 자동차공업협회인 ACA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 부분의 약 114만 명의 근로자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한 146만 대의 생산 차질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원국 중에서는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은 독일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순입니다. 관광 산업 역시 EU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럽은 대표적인 여름 관광지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년 중 여름 시즌인 6월에서 9월 기간 중에 방문객이 연간 방문객의 50% 이상 집중되고 있는데 그 오른쪽 위에 표기사처럼 만약 9월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이 되면 한 40% 이상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는 그 관광산업이 고용이나 경제에서 모두 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의 피해가 컸던 두 나라의 경제성장에는 더 큰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활동 위축은 또 교역 감소로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유럽에 앞서 글로벌 교역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 왼쪽에 위치한 국가들의 수출 급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독일 그리고 특히나 보면 3사분면에 위치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수출액뿐만 아니라 그 시장 점유율까지도 어떤 크게 하락할 것을 예상되는 나라들인데 이들 나라 중에는 영국, 스페인,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들이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또한 EU 집행위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교역 감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EU의 역외 수출은 9에서 15% 그리고 역외 수입은 한 11에서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권 중에서는 운송 부품이나 또는 전자기기의 수출 감소가 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익숙한 내용일 텐데요. 지금 EU와 영국은 브렉시트를 앞두고 미래관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양국 간 통상 이슈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 아젠다에서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4번의 협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금 비디오 컨퍼런스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1차 회의는 3월 초에 브뤼셀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이때 11개 협상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3월 중하순으로 예정되었던 2차 회의가 연기가 되고 이후 보리스 존슨 총리를 비롯한 영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서 과연 EU와 영국이 미래관계 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
라는 어떤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4차 협상 결과에서처럼 EU는 계속해서 공정경제, 환경, 보조금 등에서 영국이 EU의 어떤 기준을 준수해줄 것을 같은 요구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이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비록 양측이 추가적인 협상 일정이 논의했다고 하지만 이대로라면 협상 기간이 굉장히 촉박해서 그 협상 기간이 연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협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6월 30일 전까지 보리스 존슨 총리가 그 EU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존슨 총리는 여전히 그 협상 기간 연장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 유럽 경제 성장률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우선 일반론적인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급격한 경기 침체 이후에 경기 회복의 패턴을 보면 크게 V자, U자, L자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거 팬데믹이 있었던 해를 보면 경기 회복 패턴이 거의 모두 V자 회복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라는 게 좀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전망 의견이고 전망인데요. 즉 V자보다는 좀 더 U자나 L자와 같이 더딘 회복을 갖다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 이런 회복 패턴을 갖다 결정하는 가장 큰 두 개 요인이 정부의 정책 등 효과성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진행 여부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처럼 V자 회복을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노출되거나 또 이로 인한 구조개혁과 같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확실히 그 경기가 회복되는데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을 전망되는데요. 그 그래프 안에 퍼센테이지로 표시된 수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로 어느 유형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지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A1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즉 코로나19가 다시 2차 유행을 하면서 느리게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회복 패턴으로 전망이 되어졌고요. 다음으로 A3 유형, 즉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통제는 되겠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좀 그 다음으로 높은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코로나19에 대한 통제 회복 여부에는 의견이 갈리지만 경제 회복에는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아마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2020년 그 하반기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크게 하락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봉쇄 기간에 따라 그 침체 정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를 보시면 유로존의 경우 2020년 경제 성장률은 7.3%에서 7.7%의 역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유럽존이 출범하고 경험하는 정말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표에서 보이는 이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과연 유로존과 유럽의 주역을 의미하는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10년 초에 유럽은 그 유럽 재정위기라는 어떤 좀 유례없는 위기를 겪었었는데 이때보다도 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회원국 중에서 독일이 -5.9%에서 -7.0%로 다른 회원국인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보다는 선방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각각 8~9%의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 그 재정위기 당시에도 EU 차원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19라는 그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 EU가 어떻게 대응할지 또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위기격에 대한 지원 방식을 두고 EU 내 남북 간 갈등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최선은 아니더라도 뭐 차선의 해결책을 도출하려고 하며 노력하는 것이 EU이고 주요 회원국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EU와 주요국이 코로나19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